앉는다. 안녕하세요. 후식맨입니다. 오늘도 모여봐요 동물의 숲 이어서 시작해보죠. 애를 넣으세요. 옳지. 옳지. 오늘 약간 날이 흐린 것 같은데 비가 오려나? 아, 나 그걸 고양이야. 일단 한번 볼까요? 자, 편지가 와있는데 왜 안되냐? 그렇지. 뭐야 이렇게 우수수. 일단 무파니님, 매번 물을 사줘서 고마워. 단골인 신님께 우리 산에서 딴 신선 죽순을 나눠드릴게. 아니 물을 주세요. 아니 왜 갑자기 못 팔다가 죽순을 줘. 드셔도 되고 팔아도 되고 마음대로 쓰셔. 몇 개나 줄까? 그리고 마일리지 프로그램 마일 교환 서비스를 교환하신 물품, 이게 뭐였더라? 아, 솜사탕. 그리고 너구 쇼핑 KK 가물란. 모니카씨 안녕. 요즘 어떻게 지내? 언제나 모든 일에 열심히 시키니까 넌 무리하지 않고 있지 않는지 난 좀 걱정이야. 아이구야, 모니카씨가 저번에 선물로 답장을 주지 않았지만 선물을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 한 번 편지 보내주셨네요. 가끔 치는 것도 잊으면 안 돼. 걱정 많은 모니카 보내. 아픈 거 다 나으셨으려나? 옳지. 산드라, 당신이 준비한 선물 정말 잘 받았어. 저번에 작가 세트 드렸죠. 읽을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쓰면 나도 모르게 깊은 속내가 표현돼서 신기하고 재밌어. 내 메시지는 어땠어? 마음을 담아 산드라로부터. 이 편지 내용도 다 리뉴얼 됐나봐요. 그죠? 뒤동습 때랑 달리. 밴덤씨는 보답 선물을 제법인 듯이 이사 오자마자 메시지 카드를 받아서 정말 기뻤어. 거기다 선물까지 받고 융숭한 대접이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앞으로 여러모로 신세지게 될 텐데 너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볼게. 잘 부탁한다. 밴덤 보낸. 옳지. 받아놓고 그 다음 닌토 선물 땡큐. 네 마음이 찐하게 전해지더라. 뭘 쓸까 고민하다 보니 순식간 시간이 가버려서 밤이 됐지 뭐냐. 또 같이 놀자. 운동선수 닌토가 결국 별 내용은 안 줘. 고마워 고마워. 볼까요? 오늘은 선물이 쏠쏠한데. 일단 첫 번째 죽순 3개였군요. 그리고 두 번째 솜사탕 노점 내려와라 너. 그리고 내가 주문했던 KK 가물란. 마지막으로 밴덤씨야 보낸 왕자님 셔츠 나 이거 있지 않나? 아니다. 오. 뭔가 마계의 왕자님 같은데. 나쁘지 않네. 내거 원래 옷 어디갔어? 여기있다. 왕자님 셔츠로 한번 꾸며볼까? 일단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리고 조개 시리즈. 이거 조개 시리즈 어떻게 해야겠다. 일단 노점을 두고 시작하죠. 잠깐만 귀요미가 있는데? 잠깐만 있어. 오호호호. 흐린 날 보니까 훨씬 더 그죠 어두워 보인다. 어디 두는 게 좋을까? 솜사탕 노점. 약간 이 앞쪽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노점이 나왔어요 하는 느낌으로다가 솜사탕을 팔고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너무 얘만 색깔이 되게 화려한 것 같은데? 그죠? 솜사탕이 왔어요. 근데 이거는 안 만들어지나 봐. 만들어가지고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죠? 이렇게 해놓고 어디 보자. 들어가서 잠깐만 대화 먼저 할까요? 지금 나는 들어갈 데도 없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와, 만나서 반가워요. 그럴지도. 귀요미에서 뭐하니? 날씨는 우중충하지만 맑은 기분을 보내요. 그럴지도. 바람도 많이 분다 오늘. 세계 볼일 있으세요. 그럴지도. 수다 떨자. 저는 날아오르는 비행기를 보는 걸 좋아한답니다. 비행기 타면 순식간에 다른 섬으로 갈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그럴지도. 마일리지 주면 내가 같이 가줄게. 그리고 고릴라 주민은 바지를 입었거든요. 고숙씨 왔다. 근데 오리 주민은 안 입네. 그죠? 그리고 고슴도치 주민도 안 입는데. 입었구나. 치마 입으셨구나. 시간이 아끼야. 반가워요. 바다 너머로 얼음풀이 섬이 보이지? 저쪽 섬에는 어떤 녀석이 살고 있을까 아끼야. 섬이 보인다고? 그랬나? 어라, 아직도 할 말 더 있냐 끼야? 그냥 다른 섬, 다른 플레이어들을 말하나봐요. 아니 마일섬이나. 네가 알고 있는 곳 로카라 셔츠 맞지? 깔끔하게 괜찮다. 뭐 그것도 전부 너 패션 세트도 보내겠지만 난 흉내도 못 낼 거야 끼야. 아니야, 그 사오 복장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 나도 갖고 싶다. 그리고 우숙씨 안녕하세요. 바람소리 들었는데? 그죠?
얘 먼저 잡고 가자. 어디야? 어, 이 근처다. 저기군요. 녹색 풍선. 자, 마이지대 위로 떨어질까? 이 위치면은 그 넘어오겠다. 그죠? 머리 조심해! 아, 뭐야. 안 돼! 옳지. 아야야. 그래. 또 다른 선물. 플라워 샌들? 오, 귀엽다. 요 샌들도 킵. 요렇게. 나 어제 숙제 안 했네요, 그리고. 일단 쇼핑 먼저 할까요, 그럼? 얼굴 상점으로 일찌감치 쇼핑 끝내고 놀자. 콩돌씨 맘돌씨 안녕하세요. 오, 저거 뭐야? 수정구수 세트가 있는데. 어, 그리고 쿠쿠밥솥도 있어요. 아, 아니다. 밥솥이 아니라 저거 그거네. 뷔페 가면 있는 죽 담겨있는 통. 저번에 물을 많이 못 사가지고 물값도 한번 물어보자. 오르면 안 된다. 꼭 오늘 같은 날 500벨 되는 거 아니야? 82벨. 약간 떨어졌네요. 일단은 됐어요. 일단 이거 먼저 보자. 어, 그리고 학교 의자 나왔다. 운세 세트. 선배, 요거 살게요. 옳지. 나 참고도 없는데. 그리고 호박죽. 수프 워머구나. 3300벨 살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거 또 나왔네요. 빈티지 이거 협탁. 또 하나 사서 대체할까? 다림질 같은 거, 그죠? 980벨 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란 심플. 정육면체. 어지러운 바닥. 일단 파란 심플 살게요. 저번에 빨간 심플, 흰색 심플이 있는데 파란색은 없어. 그리고 이거 좀 궁금하긴 하다. 너무 어지러울 것 같긴 한데 일단 패스할게요,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에는 좀 이복장이 추워 보인다, 그죠? 아무튼 쇼핑을 많이 했고요. 옳지. 얘들 다 집에 넣어놔야겠다. 그리고 오늘 화석해다가 한 번에 숙제는 하기로 하고. 어차피 중복이 많을 거야. 아, 그러게. 화석 먼저 하고 중복을 만들어 온 다음에 팔면 좋았을 텐데. 맨날 까먹어. 어, 산드라씨. 아, 모니카씨. 어서 오이소. 모니카씨 반가워요. 코르셋 드레스 같은 원피스는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코디하기도 편하단 말이지. 오, 정말이네. 코르셋 드레스가 나왔고. 어, 이거 이쁘다. 요 스웨터를 오늘 사겠어. 코디는, 오, 바뀌었네요. 얘들아, 많이 내지 마. 나 돈 없어. 아니, 공간이 없어, 돈보다도. 자. 피티는 없으실라 거에. 알겠습니다. 적당히 살까? 아, 연습복 뭐야? 아, 너무 귀엽잖아. 아니면 번호를 달리한 거야. 야, 4호는 무조건 분홍인가 보다. 그죠? 아, 갖고 싶잖아. 레드, 블루, 그린, 핑크, 옐로, 오렌지, 퍼플, 블랙까지. 이건 나왔던 거고요. 우와! 임금님 옷. 이거 사야겠다, 오늘. 코미디언 옷. 이거 스승님 복장 아니야? 저번에 금색인가 샀었죠. 그게 이 색깔이었던가, 이 색깔이었던가? 그거랑 어울릴 것 같은데. 테니스 스웨터군요. 이건 뭐야? 도트 미니스커트. 코듀로이 바지. 골덴 바지. 나 이거 골덴 바지 이 색깔이지. 트레이닝복 쇼패츠. 야, 이거 이렇게 입을 수 있구나. 요런 느낌으로다가 코르셋 드레스. 요거는 약간 빨간도 괜찮은 것 같고. 글자 모자. 데님 야구 모자. 아, 베레모 귀엽다. 오, 베레모가 되게 커졌네요. 그죠? 귀엽다 이거. 키 모자 있어. 아, 코미 강경. 아. 그리고 하이커 스니커. 메리제인 슈즈 나왔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어디 갔냐? 블랙으로 하고. 아, 이거 근데 블랙이 없네. 안경 태가. 기왕 하는 거 분홍대로 할까요? 다 화려하다, 색깔이. 그리고 인조 털부츠. 이것도 귀엽네요. 하이탑 스니커도 있고. 요렇게 한번 사고요. 아, 레슬링복이 있구나. 파란색으로 그러자. 아, 아니 아니, 이거 사면은 이거 못 사잖아. 임금님 옷 못 사잖아. 구입할래. 끝. 아이고야, 돈 많이 썼다. 5만 원대였던 것 같아 분명히. 응, 자.
이거 또 언제 다 뒀냐. 참 덮어놓고 사다 보면은 창고가 가득 차버린다. 하지만 안 살 순 없었어. 다 예뻤거든. 여기도 한참 있네요. 이거 정리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도 이렇게 해놓고. 뭐 좀 골랐나요? 아, 보고 계시는구나. 나 오늘 이거 할 수 있어. 나 그거 QR코드 가져왔어요. 이거 있잖아. 어딘가 선배 누군가 디자인한 거래. 대단하지? 아하. 한번 해보자, 이따가. 아, 씨씨. 어서 오이쇼. 맞다. 가구리 품에 쓸수 있는 천을 또 새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이쇼. 이거 맨날 주네요. 아, 근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 리폼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잠깐 기분 전만 삼아 만들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은근 집중해서 만들게 되네. 그 혹시는 유튜버를 시작하셔야 할것 같아. 이런 거 유튜브에서 하면은 인기가 있을 텐데. 고수기란 나가오지. 이런 것도 닮았네. 그러면은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하나? 아니면 저 기계에서 하나? 일단 프로 디자인이긴 한데 여기다가, 아, 다운로드가 있군요. 오잉?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 오, 됐다. 세일러문의 옷 N. 저장하기. 아, 이제 선택하면 되는구나. 여기다가 덮어쓸래. 오, 됐다. 아, 근데 수정할 수 없어? 야, 이럴 거면은 내가 그리지, 그냥 다시. 아, 수정 불가로 뜨는군요. 나는 이거 수정해가지고 내가 좀 색깔이랑 이거 맞춰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착용해볼까요? 그래. 이거는 이제 튀동숲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약간 짧기도 짧고, 그죠? 색깔도 애매하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구나. 뭐, 기왕 불러드린 김에 입고 다닐까요? 그러면은 내거 심플 칼라는? 이거는 그냥 여기다 두고요. 나머지는 사실 놔뒀거든요? 근데 안 있는 게 낫겠다. 그냥 세일러 옷을 새로 찍죠. 그래. 수고하세요. 응차. 고맙습니다. 또 이셔. 나중에 바닥이나 읽어봐야겠다. 근데 바닥은 좀 솔직히 개수가 이제 규리한테도 가 있고 밤이한테도 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불러오는 게 힘들더라고요. 독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오늘도 디자이너 수행을 하러 식도에 왔어요. 그렇군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도와주시겠어요? 정해진 패션 테마에 맞는 복장으로 갈아입고 보여줬음 해요. 거봐, 그리고 이런 디테일이 어깨 디테일 같은 것도 좀 다르죠? 사례도 꼭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보여줬으면 하는 건 데일리 코디예요. 보통 때 입을 만한 평범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어주세요. 다 데일리가 될수 있지 않아? 나의 패션을 하나의 타입으로 규정짓지 마. 평소에 입는 옷이니까 튀지 않게 심플하면서도 멋진 옷차림으로 코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튀지 않지만 멋있는 붉은빛을 띠는 푸른색 이런 건가? 참고용으로 데일리 이미지의 옷을 드릴게요. 어떤 걸까요? 여기에 맞춰보죠. 풀 오버 아우터. 아, 캐주얼하게? 알았어. 이런 느낌? 오케이. 바로 감이 왔어. 이거 무슨 색일까? 회색이면 좋겠다. 입어봐. 내가 생각한 풀오버가 아닌데? 너무, 아니, 풀오버긴 풀오버인데, 너무 색깔이. 잠깐만. 나는 나만의 코디를 찾겠어. 기다려봐. 이건 용서할 수 없어. 벗어, 일단. 이것도 노컬러 셔츠도 굉장히 데일리하지 않나요? 들어가. 용납할 수 없다. 일단 들어가서 옷장을 열도록 할까요? 야, 근데 그러려면은 내가 물건 좀 빼야 되는데, 그죠? 창고 봐봐. 벌써 240개야. 그럼 지팡이에 더 등록을 해야겠는걸. 이럴 수가. 나는 이런 거 생각했어. 아, 이건 약간 운동복이 돼버리는구나. 보자. 패션 케이스 속옷으로 갈아입을래요? 일단 옷 먼저 골라보죠. 이런 것도, 아, 이거 테니스네 또.
야, 평소에 이렇게 하는 사람 어떡해? 골라볼까요? 와, 세상 무난하다. 뭔가 잡스씨가 생각나는 아마 내가 이거 그래. 요걸로 하는 게 이게 훨씬 더 둥근 걸로 할까? 각진 걸로 할까요? 이게 훨씬 더 노멀하잖아. 나 옷들이 다 데일리 하진 않아. 아, 네모로 하죠. 오케이. 양말도 신었어요, 아까.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될지 모르겠다. 옳지. 아, 그리고 나가는 길에 별의 조각 좀 주워다가 죽창 만들죠. 봄에 대나무 몇 개였더라? 일단 주워봐. 흥차. 오늘 진짜 흐리다. 에이. 만들어볼래요? 만들 수 있는 거, 막, 또네, 바로. 대나무 지팡이. 지팡이 맞겠죠? 나왔다. 맞네. 그만할래. 그래가지고, 난 이제부터 죽창을 들겠어. 너 나와. 귀엽긴 했는데. 얘들을 아예, 어디다 둬야겠다. 방에 버려놓고 올걸. 여기다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네가 앞으로 간 다음에, 그래, 이렇게 하자. 그러면, 에잇! 죽창! 아! 짧은 죽창. 갑시다. 어디 보자. 고숙씨, 이거 어떤가요? 너무 일상은 아닌가? 봐주세요. 데일리로 근데 충분히 입을만 하잖아. 그죠? 완성되었다면 한 모가 될까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살펴볼게요. 후드티가 없었어. 나는 풀오버 후드티 같은 거 생각했는데. 훌륭해요. 자,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코디예요. 맞네. 이상한 거 입지 말고, 이거 입자. 이렇게 데일리 이미지를 완벽하게 나타낸 조합이 있다니, 감동적이에요. 저도 그런 센스를 익히고 싶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옷가게 쿠폰을 우편으로 보내둘게요. 꼭 사용해보세요. 네네. 그리고 이것도 받아주세요. 제가 디자인한 고수 블라우스인가? 와우. 일단 옷이야. 케이트의 니트. 아까 그 풀오버 같은 스타일 아니지? 제가 만든 브랜드 아이템에, 브랜드에 어떤 가치가 좀 떨어져 보였어, 아까 그거.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 신작이라고? 정말 옷가게에도 진열할 예정이래요. 다음에 뵈면은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마인 줄 알았는데 바지였네요. 그죠? 볼까요? 케이트의 니트. 저는 다 보라색 주나봐요. 게다가 니트인데 반팔이네요. 반팔 니트야. 오늘 살짝 쌀쌀해 보이니까 긴팔로 하고요. 아, 그리고 제가 웬일인지 임금 옷을 2개 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얘는 팔도록 하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야, 오늘 이러고 다니자. 나쁘지 않다. 봄의 대나무는 근처에 두고 주민들 한번 만나보죠. 그럼 인사 좀 할까요? 어디 보자. 시기예요. 바로 산드라 씨. 오늘도 열심히 제작 중이군요. 내가 뭘 만드는데 그렇게 궁금하니? 유행이야. 네네. 어떤 거 유행시킬 작정이신가요? 궁금해. 지금 코스모스 샤워기를 만든 중이야. 이른바 DIY란 거지. 우와. 뭔가 그 꽃가구 시리즈인가? 내가 머릿속으로 그린 물건이 실제로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이 짜릿하고 즐거워. 저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안경에 그 옆에 다리가 없네. 안경 다리가. 코스모스 샤워기. 배울래. 시원시원한 대답이네. 좋아. 레시피를 지금 메모가 있거든. 당신에게 줄게. 응차. 고마워요. 아주 간단하니까 분명 재료만 있으면 뚝딱 만들 수 있을걸. 유행이야. 근데 코스모스가 필요하겠구나. 분명 그럴걸. 일단 코스모스 샤워기. 흠. 코스모스 샤워기 레시피. 샤랍. 볼까요? 올라가 봐. 오. 근데 핑크색 코스모스가 필요하군요. 오케이. 다, 야, 내가 딱 상상한 그대로. 작가 세트 여기 뒀군요. 근데 좀 방향이 반대 같다. 어쨌든, 앉아봐봐. 앉을 수 있나? 그죠? 방향이 반대인데. 옳지. 파이팅. 좋은 글 기대할게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어. 글을 쓸것 같은 이미지. 그 다음, 모니카 씨인데, 모니카는 운동 중이네요. 다들 날씨가 흐리니까 집에 있나 봐. 씨. 놀아줘서 고마워. 하하. 반가워요. 난 매주 월요일마다 이번 주 목표를 정하곤 해. 이번엔 뭘로 할까?
그래, 이번 주는 춤 연습에 초점 맞춰서 잘 못한 스텝 극복해야지. 아하하. 근데 근력 운동 중이신데 근력도 필요하지. 나한테 할 말 있어? 파이팅. 내가 부모님이랑 살 때는 곤충을 키웠어. 내가 말 안 했던가? 장수풍뎅이인데 모니카였어. 아, 이름이 똑같네. 다른 곤충이랑 싸우고 있을 때 잡았었는데 자신이 싸우지 말고 모두에게 사랑받으라고 이런 이름을 지어줬어. 야, 자의식이 대단해. 엄청나셔. 파이팅. 열심히 일해요. 여름 듣근. 아이돌 힘들지. 운동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다음은 닌토. 오, 오늘 집에 있네. 너는 어디서 자니? 아, 토끼니까 굴을 파고 자나? 어서와, 닌토의 은신처에. 진짜 은신처는 지하에 있는 거 아니야? 반가워. 다 들었다. 뭘? 너 어제 종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면서 신경 쓰이는 거라도 있었냐? 어제 마이지엔 때문에 완전 소문이 이렇게 퍼졌네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자꾸 보게 되긴 하지. 내 거는 액정에 금이 쩍쩍 가버려서 별로 볼 맘에 안 들지만 닌닌. 아이쿠야. 오이? 보상 기반이라도 해. 나한테 할 말도 있냐 닌닌? 여기는 운동 효과를 노리고 일부러 이렇게 배치해서 닌닌. 부러우면 너도 따라해보라고씩. 아, 설마 여기서 이제 벤치프레스 하는 거야? 그래, 수고해. 그리고 여기 들어올 때 보니까 이 주변에 주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들 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어? 팬덤씨 왜 그래? 팬덤씨, 내 스타일을 안 통하는 건가 챗? 왜 그래? 근데 이 시무루카 표정이 너무 귀여워. 누가 화냈나봐 팬덤한테. 어? 무슨 할 얘기 있어 챗? 반가워요. 혹시 닌토네 집에 가봤냐? 네, 방금이요. 녀석이 이상하던 건 아닌데 정말 인테리어 취향은 백인백색인 것 같아 챗. 야, 본인도 남의 스타일, 남의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구먼. 남이 할 말이 아니었어. 요런데 화석이 하나 있었네요. 승차. 밑에 있는 타코한테 가보죠. 쓱싸. 타코씨, 오늘 낚시하세요? 우와, 너도 산책 중이야 야키. 나 탈 것이라면 뭐든지 다 좋아하거든. 지금 뭐가 제일 타고 싶냐면, 나 자동차 타고 싶다. 여유로운 드라이브 재밌을 것 같아. 혹시 자동차 레시피? 나 말이야, 언젠가 꼭 한번 오픈카를 타보고 싶어. 심지어 오픈카 레시피. 화창한 날에 달리면 넘넘 상쾌할 것 같아. 비 오는 날에 뚝딱 졌겠지만 야키. 그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별거 아니었네. 달콤하고 고소한 타코야키 냄새 때문에 배가 고프겠군요. 이봐, 한 번 더 대화해. 웬일이야 야키. 너가 지금 입고 있는 트림미트 말인데 단순하지만 되게 잘 어울려. 어떤 옷이든 너가 입으면 엄청 세련되면서 참 신기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야키. 너도 되게 세련됐어. 아주 세련된 타코야키야. 오, 치즈씨. 어, 그리고 다셨네요. 내가 준 거. 좋아 좋아. 문패를 주면 바로 다네. 굿모닝. 멋진 하루의 시작이야 꼬리꼬리. 근데 이렇게 입으니까 완전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느끼한 이미지가 아닌데. 어울리나? 네, 파카 원피스. 어, 엄청 어울려. 이걸 입고 스노보드나 스케이트보드 같은 걸 하면 완전 좀 바뀌는걸. 꼬리꼬리. 뭐 그런 취향도 있으시는구나. 취미도 뭐 다 문 닫았네. 그러면은 한번 쭉 돌면서, 분명히 오늘 아직 병 레시피 못 찾았거든요. 아 맞다, 오늘 피터 불러야지. 어, 여기 있었네. 어쩐지 없더라. 여기서 주워오도록 하죠. 응, 자 가자 이제. 우리 피터를 불러야겠죠. 피터를 불러다가, 아, 오늘이 이사 오는 날이네. 그렇다, 그러면은 피터 부르고, 아, 일단 집터를 잡아놓을까? 오늘이 맞, 잠깐만, 저 귤 맞죠? 어, 귤이네. 되게 사과 같았어. 일단 그럼 집터를 잡고 그 다음에 부르자. 저 이틀 했죠. 이틀 해줬으니까 3일째는 오지 않을까? 설마 아미보바나 다른 거 아니겠지? 집터를 잡죠. 흥차. 너굴씨, 집터를 잡고 싶어요. 아, 식님. 안녕, 구리. 건축사는 카운터야, 구리. 오늘은 토지매가 새 주택용 판매 토지를 찾으러 온 거구나, 구리. 저 지금 8마리 아닌가요, 우리 주민? 마이를 드리고 있는데 10,000배 가져왔어요. 짜줄게. 그래, 그래. 수수료로 10,000배를 받아줄게, 구리. 비싸.
4번 고마워. 판명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하우징 키트는 주머니에 넣어둘게. 옳지. 지금 식도의 인구와 판매 중인 토지 수를 고려해서 토지 확보는 이만 중단할게, 구리. 율마리째야? 찾아준 토지에 이사할 사람이 여사한테 기다리자, 구리. 그래? 나 아직 아미보 많이 남았는데. 아니, 없어요. 그래. 언제든 기다리고 있을게, 구리. 그래? 우리 몇 번인데? 1, 2, 3, 4, 5, 6, 7, 8. 어, 그러네? 벌써 9마리가 들어와 있었잖아. 맙소사. 일단 부르자. 요크잉크 너글포트. 얼른. 나 너무 마일리지가 없었어. 우이. 일단 쇼핑만 볼까요? 스페셜 상품, 랜턴 있고요. 라디오 있고요. 아, 마스크는 미리 사줄까? 그러자. 그리고 9번 공, 봉주르. 봉주르 이쁘다. 아웃도어. 어? 아웃도어 팬츠, 이거는 투톤이 아니네. 내 거는 투톤이죠. 레인부츠, 컨트리. 잠깐만, 컨트리 없었나? 있었나? 없는 거죠, 저? 아웃도어 팬츠는, 일단은, 사놓자. 봤을 때. 이렇게 해놓고요. 다음에 또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아미보. 오늘은 바로 또다시 그분. 몸값이 비싸다고 유명한, 바로 그분을 부르도록 할게요. 짜자잔. 찍히세요. 그렇지. 피터님을 읽어드렸습니다. 초대하시겠습니까? 초대할래. 자라바라밤. 알라깔라 또깔라미 또깔라미 띠. 안녕, 나 피터야. 연락해줘서 고마워. 무슨 할 얘기 있어? 캠핑하러 오지 않겠냐고? 좋아. 나도 마저 가고 싶었던 참이거든. 우왕. 그러면은 미리미리 와있지 그랬어. 옳지. 가자, 피터야. 그렇지. 그럼 집터를 잡고 말을 걸어서 부탁을 들어주면 바로 딱딱딱 되겠죠? 요번에는 오류 없이. 옳지. 나 아직 한 두세 마리 더 부르고 싶었는데. 어? 둘이 인사한다. 그리고 오리한테 자 벼룩 있었어. 미안, 때린 거 아니야.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줄래? 야, 저한테 붙었던 벼룩인가요? 보여주지 마세요. 아, 죄송해요. 벼룩을 잡아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럴지도. 예, 묘하게 말투가 그럴지도로 끝나니까 정말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고마운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옆집에 또 하나 짜르륵 세워놔야겠다. 요 옆집에다가 그대로 2 잡초미터 띄고요. 아니, 삽으로 1잡초, 2잡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근데 여기 되려나? 살짝 애매하다, 여기. 약간 이쯤인데? 여기로 정하기. 어, 되긴 되네요. 근데 이 위치 맞아? 한 칸 뒤 아닌가? 그죠? 상상해보기. 한 칸 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내려와야 맞는 거죠? 옳지, 오케이. 아, 근데 너무 저 부두를 가린다. 야호! 너무 해변인데, 그리고. 새로운 만남이 와있어. 여길 더 파놨거든요. 계산해보니까. 이 앞줄이 이제 문간 줄이고, 그죠? 아, 갑자기 비 오네? 그렇구나. 비 올 것 같은 날씨라더니만은. 이제 피터를 만나러 갈까요? 아, 너무 귀엽잖아. 게다가 모자랑 색깔이 달라. 조심해, 젖지 않게. 자, 피터짱, 내가 왔다고. 오늘은 좀 우리 마을에 오고 싶겠지?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하니까. 안녕, 초대해줘서 고마워. 연락 받자마자 준비하고 달려왔어, 우왕. 그렇구나. 나, 이 섬 사람이 박스 의자를 만들면 어떨지 궁금하더라, 우왕. 우와, 앉을 수 있는 박스야. 만들어볼까? 어, 진짜? 우와, 신난다. 이거 너한테 줄게. 박스 의자 레시피. 고마워. 나 얼마 전에 박스 테이블은 얻었죠. 난 오늘만 여기 있을 거야. 되도록 빨리 부탁할게, 우왕. 그러면은 나 집에 한번 들려야겠는걸? 아니다, 차라리 사무실에 가야겠는걸?
거기에 내 종이 박스 꽤 있잖아. 옳지, 여기. 아, 일단 몇 개나 필요한지 볼까요? 박스 의자. 나 조병호 레시피도 봐야겠다. 흠? 박스 의자 레시피. 그리고 정도 한번 열어봐야겠죠? 기운 넘친 누군가에게 팔굽혀결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런 레시피가 나왔어. 전설의 장인 힘들어 보냄. 힘들어래. 드럼통 욕조 배우기. 응? 드럼통 욕조 레시피. 샤랍. 볼까요 한번? 옳지. 아, 도구를 맞춰놨었구나. 쭉 올라가면 오. 근데 드럼통이랑 모닥불을 합성하는 거잖아, 돌이랑. 너무 액면 그대로네. 그리고 종이 상자 하나만 필요하네요. 됐다. 응차. 종이 상자가 있으니까, 어? 내추럴 나무? 일단 하나만 챙기도록 하죠. 수고들 하세요. 옳지. 이거 갖다가 주면은 되겠네. 오, 비가 많이 와. 어, 근데 누가 봐도 양산인데? 조심하세요. 양산은 한계가 있다고 양산 젖어버리죠. 오, 완전 분홍색. 매끈매끈한 우비. 야, 나왜안 뜨냐? 옳지. 뛰어넘어주세요. 그렇지. 가자, 가자. 이걸로 바로 만들어주면, 아! 용구씨다. 오늘의 용돈 투자해야겠죠? 응차. 나 용구 코인을 타겠어. 호잉? 용구씨한테 만배를, 일단 1000배를 넣고요. 지갑에 넣기. 얼마 있지도 않네. 3만배를 넣으면 3만배씩 열리나? 그런가? 2만배씩 넣으면 2만배씩 열리나? 돈 있을 때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그러면 이쪽에 있는 2만배를 투자해볼게요. 6만배를 되는 거야? 한 번에 여러 개? 만들자. 자,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만들래요. 박스 의자. 아, 뭐야, 하나를 올린 것뿐이잖아. 그냥 하나를 올린 것뿐이잖아. 여기 보세요. 얼마나 이 가구가 사람을 기만하는지. 이봐. 그냥 안에 뭐 들어있는 거야. 아, 이제 앉을 수 있구나. 난 또 뭘좀 접었나 했네. 들어가자. 피터, 네가 원하던 박스 의자 만들어 왔어. 왜 뜬금없이 박스 의자야? 근데 여기도 둘수 있나? 아, 지금 못 두는구나, 여기는. 어라, 왠지 표정이 밝아 보여. 혹시 그 물건 다 만든 거야, 우왕? 맞아, 맞아. 짜잔. 여기 있다고. 박스를 하나 펴기만 했어. 오호호. 또 멋진 물건 선물 받았네. 식도 사람들은 친절하구나.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맞다. 이거 받아줘. 작업복인데 감사의 선물이야. 있는 옷이긴 하지만 색깔이 다를 거라 믿으면서. 나이 섬이 더더 많이 좋아졌어, 우와. 그러면 이사 와라. 일단 한번 입어보고요. 아, 녹색이네요. 루이지 색깔이네. 옳지. 내려놓고. 호잇. 캠핑 메뉴 하면 역시 카레라이스지. 아니지, 이사지. 야, 이사 왜? 이사를 해야지. 식도에 사람이 만들어준 물건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어떤 생각? 나도 이 섬의 자연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텐데 하는 생각. 우왕. 그렇지, 여기 살면 돼. 어? 정말이야? 너가 있으면 두 배로 즐거울 것 같아. 그럼 내가 여기 사도 되는지 안내서 물어보고 올게. 우왕. 가라가. 마침 자리가 하나 있죠. 때마침. 짠 것처럼. 많이 기다렸지? 안내서 물어봤는데 글쎄 말이야. 오, 왜? 오, 이사와도 된대. 이제 우린 같이 섬 이웃이야. 우후후. 난 피터라고 해. 연식이라고 하는구나. 우리 앞으로 매일매일 놀자, 우왕. 됐다. 텐트 말이야, 되게 멋지지? 나 혼자서 세웠다. 펼치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아, 원터치군요. 근데 집에 갈 데가 문제야. 이거 접는 게 어렵거든. 혼자서 힘들 것 같아, 우왕. 그러면은 나를 불러, 알았지? 내가 접속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왜 바지가 없죠? 나 바지를 안 입고 있다. 바지 어디 갔어? 아, 피터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호잇? 갑자기 바지가 사라졌네. 이렇게 놓고 유유히 돌아가 볼까요? 아, 비올때 낚시해야 되는데 사실. 아, 그리고 이제 숙제해야죠.
오늘의 숙제 금방 끝날 거야. 분명히 다 중복이거든. 이제 공룡 종류는 다 본 것 같아요. 화석은 더 이상 이게 뭐야 타임이 없지 않을까. 없냐? 아하! 죄송합니다. 호이, 오늘도 일단 감정 먼저. 그렇지. 한번 그래도 예의상 물어볼까요? 있을지도 모르니까. 보자. 후타바사우루스 봤고요. 트리케라톱스 봤고요. 티렉스 봤고요. 다 본 거다. 바로 기증하면 되겠다. 호이, 기증을 할게요 그럼. 오늘 중복 아닌 것도 있다 그랬어요. 호이, 기증할래? 오호, 정말이십니까? 너 눈빛 봐. 두근두근. 수집가의 눈빛이야. 몸통, 머리. 어, 뭐야, 머리가 두 개네? 그럼 머리 하나 빼. 우와, 한꺼번에 가져오셨군요. 어디 보자. 그렇지. 이외는 없어요. 이제 괜찮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래서, 이 화석들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팔면은, 나름 쏠쏠할 것 같다. 들어가죠 이제. 수고하세요 부엉씨. 나도 퇴근할래 이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야, 이 방이 점점 더 어지러워지는데 좀 걱정은 되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이 디자인을 한번 불러와 봤는데 좀 실망스러웠다. 어? 그래? 어, 내가 만들지 않은 거라고? 아 그쵸, 냠냠마을의 식이 만든 거지 식도의 식이 만든 건 아니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편집을 못하니까 너무 이게 아쉽네요. 그죠? 편집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래서 그냥 새로 하나 만드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요. 너는 장식하기? 옷걸이? 토르소? 나를 걸어놓을 수는 있구나. 그래, 영! 영 별로야. 이렇게 끄직끄직 돼버리잖아. 얘는 그냥 쿨하게 지울게요. 너 저리 가. 내가 리뉴얼해서 새로 만들 거야. 어떻게 지우지? 어, 있다. 지우기. 지울래. 이렇게 하고, 또 다음화 이어서, 응차. 식도에서의 하루를 보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